버즈. 야,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오토윤은 더워지. 왜냐면 쟤네들은 뭘 수류탄이나 이런 거 안 던지고 화살만 쏘기 때문에. 어, 참 의외네요 이거. 어, 이거 참 의외인데 진짜. 야, 저 도끼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야, 이 자식들 이거. 일단 얘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이거 먼저 한 마리 잡고. 쟤 오는 잠깐만 얼마 나왔어? 맞지? 제거. 아, 저 통 터진 거였네. 헤드샷. 어디야?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바닥에 기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깜짝이야! 와!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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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놀래라 이씨! 어! 어! 깜짝이야 씨! 어! 어! 너무 놀래라! 어! 너무 놀래라 진짜! 아니, 야, 이게 공포 게임은 아닌데. 어, 내가 못 봤어 저거. 와, 이제 진짜 어디 있지 했는데 바로 옆에 있어. 소름 진짜. 총알 좀 많이 나와줘야겠는데? 총알이 너무 없어. 벌써 1년 동안 트리니티 교단의 사신으로 몽골군과 함께 다녔다. 몽골에 가는 야만인이지만 탁월한 지휘관이다. 나는 선지자를 찾기 위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읽어보고 병사일기다 그러면 안 읽는 게 나아요. 이건 희한하네. 스키타이 디자인 엿보여. 그런데 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가슴에 눈 달렸어. 배 나오고. 이게 뭐야? 공포 게임 혼자 못 하냐고요? 공포 게임을 혼자 안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혼자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5시간, 10시간씩 꼬박꼬박 7년 정도 이제 방송 게임 하시면요. 프로 게이머가 놀러 나갈 때 PC방 안 가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게임 안 하죠. 야, 이거 그냥 갔으면 죽었다. 이거는 떨어지면서 저 갈고리를 무조건 걸어야 돼. 걸어! 됐어. 여보세요, 이씨. 야, 저 높이에서 저렇게 제대로 떨어지면 절대 뭐 일어나네. 어휴, 개 같은 거, 이씨. 와, 진짜 이 제작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얘가 낙법이 없는 거 알아?
게임 플레이하다 보면은 얘가 떨어질 때 낙법을 안 쳐. 그냥 지 몸으로 떨어지거든. 근데 절대 뼈가 안 부러져.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된 거야. 툼레이더 시리즈가 워낙에 얘가 많이 상처 입고 많이 생존하다 보니까. 막을 수 있겠어? 어. 그냥 이 정도에 원래 안 죽잖아. 원래 시리즈 항상 이랬잖아. 이런 느낌을 아예 게임을 만들어요. 얘 낙법을 안 쳐. 나 나라 낙법 치는 거 이번 시리즈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지가 알아서 막 떨어져 살짝. 옆구리로 막 떨어지고 막 그래. 영혼의 방이야. 와. 분명 저기 신성의 원천이 있겠지. 드디어 뭐 키테츠인가 그거냐? 도시 중심부로 가는 길은 드디어 키테츠가 키테츠 온 거지, 그치? 여기가 키테츠인가 보네. 아까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키테츠가 이제 그 중심부이잖아. 자, 여기 유물이 있다라는 거고, 불멸의 유물, 영생의 유물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불사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제이콥은 정말 너무 인간답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을까. 그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몇 세대에 거쳐 속여왔다. 신성의 원천으로 어떤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영혼의 실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어쨌든 하나는 확실하다. 절대로 트리니티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가봅시다. 에 스릴. 폴아웃4는 한글 패치 곧 있으면 나오니까 다음 주쯤에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폴아웃4 사실상 그렇게 기대작이 아니야. 지금 엔딩까지 싹 다 노출됐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다만. 자, 뭐 이거 한번 쳐보고 싶지 않냐? 에이, 총으로 치는데 저렇게 미동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간다! 어? 잠깐만. 그 이럴 줄 알았어. 쟤네들 잡고 가야 되나? 그냥 가는 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씨. 가 그냥 가. 개 같은 거 죽이고 갔어야 됐어. 안 죽인 만큼 더 나올 거야. 다 싸울 거야. 한 번에 올 거야. 난망했어. 진짜 나한테 쏘잖아. 야, 이거 어떡한다.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저기까지 다시 가라고요, 지금? 어이씨, 너무 대놓고 나와. 야, 근데 회피가 Y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회피를 할 일을 없어가지고 회피를 까먹은 것 같아. 잠깐 키 좀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 내가 Y로 알고 있는데 아니네. 뭐야, 숙여서 이동 B네. 이거야 이거. 오케이. 얘네들은 회피해서 잡아야 돼. 다른 애들은 회피해서 잡을 필요는 없었어. 얘네는 회피해야 돼. 부싯돌이 있네?
불을 피우기 위한 부싯돌이야. 몽골군 병사는 혼자서 살아남을 줄 알아야 했구나. 너만큼 혼자서 살아남을까? 나라야, 너가 지금 누굴 걱정하니 지금? 아 뭐야? 아 저 총 맞아가지고 지금 짚라인 타는 게 씹혔어. 어 뭐야? 어 대신 죽여주자. 이런 죄인자. 야, 더 지금이야. 됐어. 템 좀 얻어가겠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아, 항아리였네. 템인 줄 알았네. 우와, 저 개 많네 저거. 아, 그냥 이거 써야겠다 이거. 내려와, 넌 내려와 싸우는 게 나다라. 어디까지 내려갔어 너는? 여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지? 잠깐만, 저 내려가시면 더 다행인데? 옆에 있지 이것도. 내려와 너. 아! 이걸 터트리시면 뭐 게이드야? 어? 어 사시네? 싸! 좋았어요. 됐어. 어딜 봐서 니들이 불멸자냐? 최강의 불멸자는 나야 이씨. 이런 개 같은 거. 자 가자. 아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됐어.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됐어. 이거? 나이스. 안 됩니까? 어? 아 이거 떨어져. 그냥 떨어지고. 올라가 일로 가자. 됐어. 아 이건 뭐야? 아 잠깐만 안 막혀있네 왜? 됐어. 어? 얘네 너 언제 왔어? 나 어차피 나 떠날 거니까. 여보세요. 아니 씨. 됐어. 이제는 떨어질 일 없어. 어, 저걸 넘어갈 줄이야. 이제는 점프력이 올라가지고 못 뛰는 건 뭐야? 점프력이 좋아서 문제야? 이젠 됐지. 솔직히 이젠 됐어. 아, 이젠 됐어요. 어, 이젠 됐어. 아, 이거는 됐어.
그래, 너 잘 걸렸다, 이씨. 하세요. 템템템템템 다 죽였네. 어디 타고 아 그냥 이걸 올라가라는 거네. 이걸로 투석기를 조준할 수 있겠어. 와와와 하 저 문을 부숴야 해. 자, 이걸 이제 조정해서 각도를 바꾸겠지? 그렇지. 이제 충분해. 발사만 하면. 자, 이거를 내가 직접 우와, 이걸? 됐어, 가라! 조금 너무 올라간다? 패드, 이야. 공성전 됐어, 야. 근데 이런 게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해냈어. 자, 유저들끼리 이런 게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쉬버리처럼. 유저들끼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막 이거 하고, 너는 막 이거 하고, 왜 갑자기 막 돌아가면서 공성전 같은 거 하는 거지, 막. 16대 16 이런 거. 그래요? 다음 년도에 나온다고? 게임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성전 이런 건 아마 쉬버리가 짱일 텐데. 왔어. 새 베이스 캠프. 또 아너? 이럴 뻔한 걸 알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조그만 주먹을 꼭 쥐고 병원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지. 정말 그렇게 큰 울음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봤단다. 눈이 한방 내리던 그날 밤 집으로 가서는 스테이크를 요리하곤 위스키 반병을 마시고 테니스 라켓으로 눈 신발을 만들곤 고양이와 함께 잠들었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단다. 그 이야기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십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제 아버지에게 계속 담아도 너무 슬퍼 라라. 그쵸? 걔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한 손으로 쥐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가죽으로 감싼 손잡이 덕분에 양손 무기 근접 공격 콤보를 이용해 보호구로 착용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다. 좋았어. 아, 이걸 빨리빨리 해야겠구만. 지금 보니까 이제 근접 장난 아니겠는데? 불멸자 이런 애들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상대도 안 되겠는데? 여기저기 균열이 있어. 전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야. 하지만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 철갑 화살. 이걸로 이제 저걸 뚫어버릴 수 있나? 와, 이거 뭐야? 스케이보즈.
야, 너네 이거 맛 좀 봐라.